안녕하세요. 게임 찍먹 전문 겜놀이입니다. 오늘 제가 찍먹할 게임 세가에서 출시했죠. 루프 8입니다. 주브나일 RPG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뭐 그냥 표현이 그렇지 반복되는 어떤 클리셰 이야기의 어떤 과정 등을 통해 가지고 가장 원하는 진실에 다가가는 시계 RP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의 어떤 흐름들은 어떤 기준의 어떤 기간을 계속 반복하는 식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선택에 따라서 주변 동료들, 어떤 사람들, 뭐, 아니면 상황, 이런 거에 변화가 생기죠. 이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으로만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쪽이 학교겠죠? 프레임이 상당히 조금 떨어져요. 옛날에 이런 느낌 어디서 받았는데 공포게임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어디지? 잠깐만요. 교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 될 교실은 어딘거죠? 여기는 남녀 화장실 뭐 이런 거 적혀 있고, 야, 이 간판이 일본어로 돼 있어서 현지화는 됐는데. 자, 일단 학생들은 2층이겠죠? 야, 일본의 학교. 일본에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교사라고 불리는 이런 학교들은 옛날에 우리 만화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여긴가? 아니래. 여긴가? 아, 맞네요. 1학년 A반입니다. 선생님이 뭐가 여우다. 자, 이 게임의 이제 그러면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케가이라고 불리는 뭐야 쟤? 안 보이나 보네요. 주인공한테만 보이나 보네요. 그죠? 아, 이제 케가이가 나왔죠?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예요. 개화입니다, 개화. 굉장한 전개인데요? 普段は面倒見のいい子なんだけど 베니와 다만히 아나르노. 그 케가이는 이제 그 마을이나 도시를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이미 이제 일본 전역도 상당히 피해를 입은 상황. 전 세계적으로 케가이의 뭐 다른 나라에서는 다르게 부르겠죠? 어쨌든 그런 존재로 인해 가지고 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그 인간 대부분이 우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우주로 도망간 것도 실패했어요. 당연히 정착이 안 된 거죠. 지금 딱 이런 모습만 봐도 우주로 갈 정도의 기술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 주인공은 우주로 갔다가 실패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인물입니다. 야, 이건 또 뭐지? 전체 학생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군요. 초반에는 굉장히 평범하게 시작했어요, 게임이. 근데 걷잡을 이
캐릭터가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도대체 지금 이 마을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굉장합니다.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 거창하게 주브 나일이라고 했던 걸 뺏고 얘기하면 어몽어스 RP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멤버 중에 누군가가 케가이에게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5일이 지날 동안 케가이가 들어있는 존재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 마을이 멸망하는 얘기입니다. 하필이면 우리들 사이에. 왜냐면 학생이 이거밖에 없는 학교니까. 심지어 마을 사람도 대부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뭔가 승마를 할것 같은 옷을 입고 계신. 뭔가 캐릭터들이 신기하리만큼 섞이지 않네요. 이 게임은 이제 그 대작들과 함께 나온 게임입니다. 디아블로 4, 스트리트 파이터 6, 그 다음에 마니아층이 확실하게 있는 세계수의 미궁 시리즈 HD 리마스터 이 사이에 섞여서 나온 게임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온 게임이 또 있죠. 이블 데드 더 게임. 저도 그것도 찍먹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따져보면 이 게임을 만나실 기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 찍먹으로만 같이 저와 함께 즐겨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4로만 나왔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도 다행히 실행은 되지만. 그래서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로딩이나 이런 부분들은 플레이스테이션 4에선 좀 많이 긴 편인가 봐요. 야, 주인공 버리고 다 도망가요. 멋져요. 그 우주로 나가서 살 정도인데 이 동네의 기술력은 여전히 브라운관인 거죠. 자, 훈련. 맵내 조사할 수 있는 장소. 자, 전투가 있는 철봉. 지금 인류를 멸망시킬. 아, 이 프레임이 벤큐 공부죠. 야, 이 브라운관 TV 누가 씁니까 요즘에? 자, 일단 나갈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프레임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겠죠. 오히려 이런 부분을 빼고 굳이 이렇게 3D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그 페르소나 더 골든 그거처럼 그냥 공간 이렇게 나눠서 그냥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여기를 일일이 이동하게 하는 것도 조금 90분 정도 걸린다고요? 여러분 운동 1시간 이상 하면 죽습니다 사람. 그렇게 운동하면은 뭐 어디 보디빌더 나갑니까? 참네. 저 어쨌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일단은 무조건 능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아호. 보호사할 수 있는 장소. 작은 신단으로. 자, 그럼 나가야겠죠? 일본은 참 신사 좋아해요. 그죠? 전체 맵으로 이동이 되나? 신사. 지금 3시 35분인데 도착 시간이 4시 22분이에요. 와, 학교를 땡땡이 치고 풍성한 분위기로 왔습니다. 일본 신사에 가면 그냥 제비뽑기가 있죠. 지금은 어린 반분도 없다 이거예요. 봐주지 않습니다. 불자남이군요. 경내 작은 신단? 경내? 경내? 이건가?
아닌가 본데? 아닌가 본데? 뭔가 없는지 조사해봤다. 뭐야? 그러기엔 너무 귀여운데? 그때는 구분이 잘 안 됐겠죠? 하트가 가슴에 3개나 있어요. 이니의 매력이 80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뾰로롱을 저기는 뾰로롱 이러네요. 제안 아시하라노 카즈 아시하라노 나카즈. 우와 마을 이름이 너무 긴데요. 마을에 사는 캐릭터와는 인간관계. 자 이제 본격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거죠. 교류를 이어라. 어? 너 나와 가위가위보 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제안이죠. 신선한데? 자, 그 사이에 해가 졌어요. 자, 일단은 전차 맵으로 가서 상점가로 바로 탑시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 찾아야 돼. 자, 선호하죠? 현재까지는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입니다. 어디 있니, 코노아? 야, 이게 마을 상점이? 상점가, 어디 있니, 코노아? 야, 여기 있네요. 모든 어떤 그래픽적인 노력은 이런 부분에 다 쏟았어요. 사이좋게 지내자. 좋은 말 할 때 사이좋게 지내자. 그니까 이 부분은 좋은데 여기서도 이렇게 이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들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환되고 전환되다 보니까 좀 어색함이 있어요. 뜬금없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제안해. 욕구. 야,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겠죠. 문 닫으면 못 이용하는 거는 국룰입니다. 당연한 거죠. 아,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대중식당 등을 이용해서 참 정말 사람이 안 사는 약간의 무서움이 있어요. 여긴가 봐요. 카페인데? 카페 말고 식샤 안 먹고 싶어요? 못 들어가요? 어? 어? 뭔가 묘하게 거기밖에 안 되는 거야? 오락기도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드디어 식당을 찾았습니다. 뭐 좀 먹고 갈까? 메뉴는 항상 신중하게. 그래봤자 뭐야? 저에게 선택 권한 따위 없었군요. 한방 먹었습니다. 자, 어쨌든 휴식. 이제 돌아가야죠. 긴 하루였습니다. 지금 제가 찍먹한 지 14분이 흘렀어요. 자, 들어갑시다. 당연하죠. 하루에 쓸데없는 걸로 시간을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자, 전체 맵을 열고 한참을 걸어서 집으로 갑니다. 이런 집에서 살면 죽을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배저택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치면 소저택 아닌가요?
내 방이 2층이었죠. 아예 참이 일본의 어떤 이런 예스로움은 뭐 이걸 이런 걸 좋아해갖고 일본을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너무 예스럽다고 생각해요. 물론 레트로를 찾는 게 요즘에 어떤 유행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방식, 요즘의 방식으로 해소하는 걸 뉴트로라고 하더라고요. 뭐 노인네지만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때문에 더 배우는 거예요. 신기해 죽겠어요. 저는 제가 살면서 이런 걸알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저한테는 오히려 그런 게좀 새로운 형태로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요. 근데 일본은 너무 일본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초 이제 200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한 2008년 2009년 이때 이제 소니 컨퍼런스를 간 적이 있어요. 도쿄에서 진행됐죠. 그리고 스퀘어 에닉스도 좀 방문한 적이 있고요. 일 때문에요. 사업적인. 그러고 나서 2000 이제 조금 몇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일본을 봤을 때 정말 단 간판 빼곤 다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동네가 엊그제 간 것처럼 똑같더라고요. 전투 준비. 드디어 싸우는군요. 드디어. 아, 물론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너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매일 새롭잖아요. 매일 바뀌고 유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에 어떤 변화가 매일 생기는 진짜 신기하니만큼 화요일인데 학교를 안 가고 지금 다짜고짜 신사로 날아간다고? 아, 신사에서 배틀이에요. 오, 뭐야? 아, RPG. 이제 RPG예요. 요모츠 히라사카의 입구를 찾았다. 오모츠 히라사, 와, 이게. 평범하지 않아. 평범하지 않아요, 게임이. 캐릭터가 평범하지 않아. 인간이 아니래요. 신이래요. 누가 봐도 머리에 꽃잎이 하나 있는 거 보면 변신 너구리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너구리가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이제 설화가 있죠. 근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저 나뭇잎이죠. 누가 봐도 이 변신 너구리. 근데 이름은 벤이에요. 뭐, 왜 이렇게 서양 틱하죠? 아, 이세 명으로 팀플인가 봐요. 별 대사는 아니니? 일단, 딱 쭉쭉 넘기죠. 오케이. 자, 갑니다. 왜냐면 우린 전투로 봐야죠. 벤이는 따라오기로 했대요. 이치카도 따라온답니다. 아니, 갑자기 케가이랑 싸운다고? 아, 최대 2명이군요. 같이 싸우러 가지 않을래? 참내 고백스럽네요. 아유, 그런 얘기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라.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파티 3명을 짜서 3명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서 전투의 어떤 향방이 좀 바뀌는 시기인가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근데 이 지금 멤버, 지금 있는 6명 정도의 어떤 사람들 사이에 케가이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케가이인데 걔를 엄청 키운 거면 다 죽는 거네요. 오, 그러네요. 그래픽이 눈이 아프네요. 주인공의, 역시 두통에는 타이네롤이죠. 효과 빠른.
교통약. 자, 이제 저한테 저 이게 사실은 궁금했어요. 진지한 분위기래요. 세계 종말을 깨하는 쾌가이가 있대요. 다양한 시련. 시련에 도전해달래요. 아, 그러니까 시련을 깨기 위해서 성장하고 저건가 봐요. 이거요? 조사하기? 시련. 시련은 어디 있나요? 아니, 시리아 말고, 시련. 요런 부분들이 뭔가? 쟤는 어디 가나요? 이게 시련인가? 뭐야, 이 엄청난 뜬금없는 장면. 자, 갑자기 뜬금없이 무기를 꺼내가지고 쾌가이를 죽인다고 합니다. 타깃을, 자, 탐방식이군요. 이니에터. 애정, 우조. 감정이 있네요. 공격에 적이 과하게 강해. 이 뭔? 자, 일단 사랑합시다. 애정의 힘. 동료 행동과 적의 행동. 아, 주인공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의 감정은 컨트롤이 안 되는군요. 오. 아니, 이거는 PC로 냈어야겠는데? 프레임을 보면? 이걸 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내서? 이거 왠지 스위치로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인데? 경기의 재능. 환경과 천안. 환경은 미리 본다는 얘기고, 천안은 앞서 내다본다는 얘기인가? 캐릭터들의 대사가 보여. 효과. 아, 이게 오케이. 자, 동료는 그렇죠. 경계 재능. 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우정의 힘으로 때려주죠. 잘 만들었는데, 아, 이게 프레임을. 야, 이 프레임이. 오히려 이랬으면 PC로 냈어야 되지 않나? 아야, 싸대기 맞았어요. 신노구리. 회복시켜줘. 자, 이번엔 좀. 이번에는 조금. 혐오로 강하게 내리치겠어요. 안 죽어. 엄청 튼튼하네요. 지금이 한 놈인데, 나중에는 몇 놈이 나오겠죠. 아, 드디어. 사망. 따라단. 승리. 아, 이게 단순하게 저하고의 어떤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감정도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베니 같은 경우는 저를 동지로 생각하고, 그다음 이치카를 불화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치카 같은 경우도 이치카는 아예 그냥 관심이 없네요. 니니는 그냥 둘다 놀이 상대. 그냥 심심할 때 얘들하고 같이 놀아 이거네요. 빛나는 고공이 떨어졌대요. 고공은 하나? 자, 시련을 클리어해야 된대요. 자, 이제 쾌가이와 싸울 준비를 하래요. 자, 지금 죽이러 갑니다. 거기 서라.
조합해러 갈 테니까. 넌 죽었어. 약해 빠졌을 때 죽여야죠. 장벽 발견. 고곡을 끼우래요. 이제는 앞으로 갈 수 있다. 체력하고 기력까지 회복. 괜히 보세요, 저. 분노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게임이야. 적의를 발산하는 게 느껴진대. 건방지게. 뭐를 저버린. 이야, 너무 길고. 침묵이네요? 침묵인데 왜 이래? 지금 때려 죽이러 갑시다. 와. 자, 일단, 쿠노치에요. 자, 일단은 우정으로, 우정의 힘으로 때려줍니다. 아니, 그래픽을 못 뽑은 게 아니고, 정감있게 잘 뽑았는데, 엄청나게 프레임이, 이게 이 정도면 10 몇 프레임 밖에, 우와, 이거, 거의 상쾌해. 배짓. 거기다가. 죽겠는데? 자, 굉장히 기분 나쁜 친구였어요. 흐물. 그럼 이거 신보관도 패배하겠네. 누가 봐도 저 코코넛이 캐릭터가 앞전에 학교에 있었던 안경 쓴 보라색 머리잖아. 야, 그렇게 오바 쳐놓고 겨우 10가끔 묶으면 은혜를 모른대요. 토비가 이게 이거는 의미가 없죠. 자, 타격. 자, 애정으로 때려줍시다. 야, 근데 전투 이게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이렇게 긴 전투 할 때 좀 피곤하겠어요. 하지만 겁나 강한 공격이던데 아까. 왜 자꾸 아까부터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빙의체가 지금 이제 얘가 이제 들어있는. 뭐야, 촛불살기야? 뭐 한 방에 그냥. 아, 이거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패턴이죠? 그날 세상은 나무들에게 집어서. 이제부터 반복입니다. 그 5일 사이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항할 것인지. 눈을 뜨세요, 용자여. 게임을 그러니까 찍먹 소감이니까 찍먹 분석이죠. 게임이 재미없거나 나쁘다는 느낌보다 아쉽게도 덜 다듬어진 문제가 너무 많네요. 우선 사이사이 계속 흐름을 깨는 듯한 나오는 이 로딩, 그리고 어떤 전개 과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이거죠. 이거 초반이죠. 반복되는 8월. 8월 1일. 아, 더 있네요, 캐릭터들이. 가오 상태는 유지되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네요. 아니, 설정이나 이런 방향 자체나 어떤 전개,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제, 어떤, 일본 특유의 시골의 어떤 풍경 같은 거를 담아낸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캐릭터들에게 굉장히 힘을 준 티가 팍 나잖아요. 네, 요런 부분들도 매력적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완성되지 않은 이 낮은 프레임인 거죠. 어? 주인공 그 여자애가 조금 까칠하네요. 네 마음대로 해, 막 이런 식이네요. 둘째 날까지 끝난 이후의 이제 과정이군요. 계속 죽으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뭐 아이디어도 재밌고, 전개 자체의 어떤 그런 아까 프레임의 어색함? 요런 부분들을 빼면은 또 나름 또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진이 났다는 거는 이제 뭔가 안 좋은 조짐인데, 그게 아마 케가이가 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가 그 루프 될 때마다 어떤 조금씩 성향이 다르네요. 자, 시골의 정보망이 무섭기는 정보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8월이 끝날 때까지네요. 거짓말이죠. 지구 우주에서 산다고 그렇게 다를 리가 없지. 지구에서도 분단위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재미가 없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못한 이런 상황보다, 아, 이게 프레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깨요. 뭐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래픽은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뭐 그 스즈메 문단속이나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런 것도 그래픽도 좋죠. 느낌 있고 언근감이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아,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게임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친절한 자막 한글화까지 이루어진 게임이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 보여진 어떤 그 전투, 어떤 상황들 같은 경우를 꼭 염두에 두시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찍먹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찍먹 게임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